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셋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언제나 출퇴근길에 가볍게 봐주시고요. 12월 셋째 주 2019년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잘 대비하셔서 2020년 또 잘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선택지는 언제나 4개고요. 여러분에게 대박의 기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12월 셋째 주 운세입니다. 복타 폭타. 자, 12월 셋째 주 여러분들의 운세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잠시만요. 자, 12월 셋째 주 여러분의 운세고요. 자, 여황제로 자 시작해서요. 황제로 끝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감성적인 부분 여러분은 기대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뭐 대인관계일 수도 있고요. 좀 한 주를 좀 가볍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는 한 주가 절대 될 수 없는 여러분이에요. 황제의 타로죠. 예, 황제입니다. 황제. 여러분은 하실 게 많고요. 결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뛰어드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예, 무너지는 예, 탑이 있습니다. 예,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트러블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태양의 타로 나와주고 있어요. 행운의 타로도 있고요. 자, 제가 한번 살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황제, 마법사, 광대, 행운, 그 다음에 조화, 절제, 균형, 황제, 교황, 힘, 무너지는 탑, 살자, 그 다음에 태양이에요. 트러블 있겠지만 전혀 예, 트러블이라고 생각지도 못하실 거예요. 왜냐면 자, 너무 바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일이 잘 되고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추진하실 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나쁜 게 다가와도 그냥 예, 뭐야 이거 그냥 슥 지나가는 거죠. 예, 축하드립니다. 12월 셋째 주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실 거고요. 글쎄요, 참 제가 보통 요런 거 요런 무너지는 탑 나와주면은 식겁하거든요. 예, 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드네요. 행운이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예, 일이 잘 풀릴 거고요. 그 다음에 황제의 타로니까 힘의 타로니까 그리고 교황의 타로니까 이 세 장의 타로는 여러분이 그만큼 신중하고 현명하게 일을 잘 결정하시고 잘 처리하신다는 그런 자신감 가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감정의 타로로 시작했다는 거 일찌감치 주변을 두루두루 살피시면서요. 좋은 자 역할, 좋은 자라고 해서 좀 그런데요. 다른 사람을 살펴주고 도움을 주고 아마 그런 역할도 하시게 될 것 같으세요. 여기 마법사의 타로, 그 다음에 광대의 타로 있으니까 특히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 발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행운이 있고 조화 절제 균형의 타로가 있습니다. 예. 대인관계나 예. 특히 연인 사이에서 애정운은 한 90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일이 너무 바쁘셔가지고요. 행운의 타로가 있음에도 예, 아마 애정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예. 일이 바쁠 때는 일하셔야 됩니다. 그죠? 다른 거 하시면은 아마 후회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비즈니스 예, 뭐 너무 좋다. 100점 만점에 110점 드리고요. 자, 이 무너지는 탑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2점에서 제가 98점 드리겠습니다. 대인관계나 애정은 제가 90점 드리고요. 그 어느 때보다 바쁘실 테니까요. 체력관리 잘 하시고요. 자, 태양의 타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실 12월 세 번째 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뭔가 좀 좋은 애 말씀을 좀 드려야겠죠. 너무 좋아도 좋다고만 얘기하면 그래요. 한번 좋은 애 말씀 드려볼게요. 자, 세 장의 타로 선택하겠습니다. 사실 뭐 좋을 때는 그냥 좋은 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나쁠 때 걱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전혀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거 다 누리세요. 자, 마리씨가 되죠. 악마의 타로, 그리고 스타의 타로. 자, 그리고 새로운 소식. 와, 좋습니다. 외부에서 여러분을 많이 찾을 거고요. 좋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물론 무너지는 탑과 예, 악마가 있어요. 제가 이 정도 타로 나오면은 그냥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타로들이 너무 좋아서 제가 불안은 전혀 말도 꺼내고 싶지가 않네요. 뭐 나쁜 일이 오겠지만 그게 나쁜 일인지 뭔지 나중에야 아마 깨달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시고 너무 일이 잘 되고. 자, 새로운 소식 암시하고 희망 암시하니까 대인관계나 연인의 문제에서도 뭐 기다리시던 뭐 소식 뭐 한번 지켜보시죠. 연락 올 겁니다.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예. 바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운은 응원합니다. 복타였고요. 복타, 복타. 자, 12월 셋째 주 여러분들의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잠시만요. 자, 12월 셋째 주 두 번째 운세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선택과 결정, 판단을 내리셔서요, 앞으로 나아가셔야 할 시기세요. 여기 이렇게 변덕의 타로가 나와줬지만요, 이렇게 좋은 자의 타로, 노인의 타로도 함께 나와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 때가 왔다는 겁니다. 심판의 타로.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되고요, 선택하셔야 되고요. 이직이나 뭐 취업이 됐든 뭐 이사가 됐든 뭔가 사인을 하고 뭔가 난 이제부터 뭘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시기가 이번 주예요. 이번 주가 지나가시면은 결정을 했을 때 그게 이렇게 행운과 기회로 이어질 예, 타이밍은 아마 놓쳐버리신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직접적으로 예, 시도를 하고 시작을 할 수 없다. 그거는 괜찮아요. 괜찮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 이번 주에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하는 한 주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무조건 쫙 벌려놓고요. 이건 해야지 저건 말아야지. 예, 그렇게 선택을 하실 이번 한 주세요. 예를 들자면 2020년 일정 같은 거 이번 주에 한번 쫙 짜보세요. 앞으로 1월 달에 뭐라고 2월 달에 뭐라고 이런 거 한번 계획 세우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2019년 12월 셋째 주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렇게 행운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 새로운 기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변화하셔야 될 시기고요. 어딘가로 향해 나아가셔야 할 시기입니다. 여행을 가신다. 그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뭐 조언의 말씀이라면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결정 내리시고 선택이라도 미리미리 해 놓으세요. 이건 내가 해야겠다. 저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네, 카르타르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그런 선택을 내는 지금 아주 예민하게 판단을 향한 모든 감각이 열려있는 시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조화와 절제 균형 그리고 노인의 타로까지 시기 적절하게 나와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 여러분이 두루두루 예, 다 살펴 가시면서 상대방한테 뭐 책 잡히지 않고 그리고 그렇죠 마음 상하게 하지 않고 예, 거절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잖아요. 뭐 거절할 일 있으면 예, 지금 거절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더 편하게 만들 거예요. 편하게.
거절도 잘 하실 거예요. 어쨌든 결정도 잘 하실 2019년 12월 셋째 주 여러분들입니다. 비즈니스 당연히 심판에 걸리겠죠. 결정하셔야 되고 연인도 광대의 타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행운의 타로 있으니까 엉뚱한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마다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연인한테서 갑작스레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미루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에 결판을 내셔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세 장의 조언의 타로 저는 선택을 했고요. 한번 볼까요? 완성의 타로, 전차의 타로, 그리고 무너지는 탑입니다. 조언의 말씀 또 하나만 드릴게요. 너무 자신감 있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화 절제 균형이 여기 이렇게 걸리겠네요. 너무 자신감 있게 빨리 진행하시는 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과 결정 하시되 거기까지, 그리고 살짝만 앞으로 진행하시는 것 정도지 여기서 결정하신 거 매듭까지 지어버린다, 그거는 아니세요. 어쨌든 여러분은 이 셋째 주 변화하고 선택 그리고 결정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딱 잘라서 할 수 있는 기운이 흘러 넘칩니다. 그 기운 놓치지 말아 주시고요. 다만 결정하셨다고 해서 그 완전 끝장을 보겠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이 무리하게 갈 수도 있고요, 일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결정을 하시되 천천히 진행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번 한 주 결정의 기운은 있지만 결과의 기운은 아니에요. 결과는 좀 나중에 오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정의 기운 놓치지 마시고 자 결정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셋째 주 가진 행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행운 놓치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선택 주셨습니다. 벽타. 자, 12월 셋째 주 여러분들의 운세 세 번째 선택지 자, 알아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12월 셋째 주 여러분들의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은 정체입니다. 정체. 한 자리에 가만히 멈춰서서 지켜보셔야 할 때지 이렇게 마법사로 상징되는 무언가 내가 주장을 펼치고 내 능력을 펼친다, 그런 시기가 아니세요. 자칫 노인연속 전차로 갈 수 있습니다. 자, 노인 그리고 전차요. 너무 폭이 크죠? 극단적인 행동을 주의하라는 걸 암시하고 있고요. 욱하게 질러버린다든지 대인관계나 비즈니스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노인에서 전차로 갑니다. 욱하게 질러버리는 거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는 한 주예요. 여기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고요, 무너지는 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타로 같이 나와줬어요. 물론 여기 완성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변화하지 않는 전차나 마법사로 가지 않는 노인의 상태에 있을 때 완성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체의 시기세요. 그렇다고 해서 움츠러들어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해오던 거 그냥 냉정하게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정이 흔들려서 안 하든지 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차 그리고 마법사입니다. 너무 혹해서 아 이거 해야겠다 갑자기 뛰어든다든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노인에서 극단적으로 전차로 가버리는 이런 상황 조심해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물론 완성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경고입니다. 경고. 뭐 제외를 원하시나요? 제외 절대 하셔서는 안 되고요.
짝남이나 썸남에게 고백한다. 그건 무조건 안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새롭게 프로젝트를 맡으신다거나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다거나 그럴 때 그런 한주가 아니세요. 자중하는 한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벌리시다든지 그런 거는 이 시점만큼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완성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조언을 그리고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거꾸로 매달린 사내와 무너지는 탑 악마라면 일단 멈춰서 상태를 지켜봐야지 앞으로 전진하실 시기는 절대 아닙니다. 카레타로가 있어요. 카레타로 이거는 끊어버린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노인의 타로와 같이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일 반짝반짝거리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많을 거예요. 자, 끊어버려 주시기 저는 조언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셋째 주에 잘못 얽히면요, 이런 경우는 예, 큰 코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코. 자, 그렇게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으시고요. 자, 저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로 조언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나쁘진 않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좀 욕심을 낼 수 있고요. 안 하던 행동, 예, 그런 거에서 좀 주의, 안 좋은 사건,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좀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예, 조언이지. 완성의 타로 있다는 거, 그냥 하시던 거,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되세요. 자, 세 장의 타로로 조언의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 자, 황제, 그리고 태양이에요. 예, 맞습니다. 교황이라는 건 역시 정신적인 성숙을 의미하고요. 황제라는 건 힘, 태양은 힘이에요. 여러분이 정신적인 성숙을 먼저 챙기고 예, 행동하지 않는 걸 의미하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정체, 뭐 그렇게 보진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시던 거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첫째다. 그게 여러분의 행운, 태양은 행운이죠. 그리고 힘, 황제, 더 이 한 주를 풍성하게 만들 거라고 전 자신합니다. 굳이 뭐 번잡스럽게 새로운 거 하신다거나 새로운 장소로 가신다거나 뭐 연인과의 재회를 꿈꾼다던가 아니면 썸남과 짝남의 어떤 관계 발전, 이번 주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괜히 힘만 빠집니다. 여러분은 정신적인 성숙, 여러분 스스로 안정기를 찾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주지 예. 새로운 거에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이번 한 주 조용히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예, 요 세 장의 타로 예,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 강력한 예, 경고의 의미이기 때문에 가만히 계셔라. 그래서 여러분의 올해 한 주를 점수로 말씀드리자면 81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태양입니다. 태양. 그리고 완성의 타로도 있고요. 그냥 지금 하시던 거 꾸준히 계속하시면 예, 행운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자, 12월 셋째 주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의 운세입니다. 자, 준비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12월 셋째 주 마지막 여러분들의 네 번째 선택지 운세고요. 자, 연인의 타로가 한가운데 눈에 띄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타로가 함께 나와줬어요. 그 얘기는요, 연인, 인연, 사랑에서 굉장히 좋은 한주다. 자, 어떻게 좋냐, 차단각이에요. 차단각. 흐지부지한 예전 사람, 예전 전남친 잘라버리는데 가장 좋은 시기십니다. 요때 잘라버리시잖아요. 그럼 절대로 다시는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별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럼 이번 한 주 이별하세요. 지금 하시면은 절대로 이런 악마 같은 사람도 순한 양이 돼서요. 완성의 타로, 태양의 타로 여러분에게 절대로 해를 끼친다거나
엉겨붙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 자, 태양의 기운이 있고요. 전차의 기운, 제가 광대의 타로 여러분은 뭔가 질러버리실 때이기 때문이에요. 자, 비즈니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질러버릴 때예요. 자신의 의견은 확실하게 주장하실 때고요. 자, 조화의 절제 균형의 타로가 있지만 여기 연인과 태양이 같이 있다는 거 아마 자신이 평소에 하지 않는 그런 행동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나 남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행동했었나 이렇게 도발적인 행동 예, 괜찮아요. 오히려 그렇게 도를 넘는 행동이 예, 조화 절제 균형 여러분이 그때가 왔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 시기가 12월 예, 셋째 주고요. 연인 예, 사랑의 문제에서만큼 예전에 어떤 전남친과 엮여있다 그러면 잘라버리시기 가장 좋은 시기고요. 아 좀 아닌 것 같다 헤어져야겠다 그럼 이별을 선고하기 가장 좋은 시기십니다. 자 완성의 예, 단계로 바로 접어들 거예요. 고민하는 거 절대 필요 없으시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비즈니스도 제가 말씀드렸죠. 과감하게 자기 주장 하시고요. 예. 전차의 타로 자기가 갈 길 자기가 냉정하게 예,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요. 여러분께 방패의 타로로 상징되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절대 눈치 보실 필요 없으십니다. 예,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죠. 12월 셋째 주 2019년 뭔가 예, 부족한 게 있고 나를 잡아 끊은 게 있고 끊어버리고 싶으시다. 자 그래서 이런 악연 아군 같은 거 털고 가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번 주에요. 무조건 다 끊어버리세요. 이번 한 주에는 그런 기운이 충만합니다. 여러분이 행동에 나서시기만 하신다면 이런 악마 이런 트러블이나 문제거리 다 쳐낼 수 있으세요. 저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를 조언의 말씀 드려볼게요. 이게 다른 때도 아니고 12월 마지막 달에 셋째 주기 때문에 전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그죠? 안 좋은 거 다 끊어버리고 여기다 버려두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는 거세요. 그리고 나쁘지 않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변덕의 타로 그만큼 여러분이 행동하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행운의 타로고요. 황제의 타로가 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행동하면 하면 할수록 누군가를 잘라버려야 된다. 잘라버리면 잘라버릴수록 그게 악연을 완벽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행운의 타로 그리고 황제의 타로까지 아주 시기적절하게 나와줬습니다. 이직을 한다거나 사표를 던지기에 가장 좋은 시기고요. 야, 뭔가 뒤엎어버리고 싶다. 그럼 뒤엎어버리실 때예요. 제가 이런 말씀 너무 쉽게 드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기운이 그래요. 기운이 아주 큰 변화를 시기를 암시하고요. 자, 그게 행운을 불러올 거고요. 그게 이렇게 여러분을 황제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느끼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도 아니고 12월입니다. 12월에 예, 한 해 동안 묵어있던 모든 아군, 악연을 떨쳐낼 수 있는 예, 그런 시기를 만난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축하드리고요. 여러분의 한 주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변화의 변화, 변화고요. 지르세요. 엎어버릴 때라는 거. 그게 행운을 가져올 거고 여러분은 황제로 만들어줄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여러분 황제 엎어버리세요. 자 복타.